자, 9번 무한기인 투어 평행 도선이 2cm 간격으로 가설되어 배관뼈 전류가 흐르고 있다. 투어 도선 단위교량 작용력은 몇 뉴턴 퍼 미터인가 그랬죠? 자, 이 9번은 투어 평행 전류 사이에 이걸 전자력이라고 하죠. 전자력.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의한 상호관계. 따라서 이때의 심은 거리의 반비례. 그리고 I1과 I2인데 두 개가 같으면 제곱이 되는 거죠.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위 환산. 자, 여기가 2c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미터죠. 100분의 1 미터이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7승에 전류가 배관뼈죠. 그럼 요놈의 제곱. 따라서 얼마가 돼요? 2가 없어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자, 2승과 7승이면 10에 마이너스 5승이 남고, 요거 10에 4승이니까 10에 마이너스 1승. 다시 말해서 0.1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9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주 기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플레밍의 윤순 법칙, 그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두 평행 도선 사이의 심, 이런 기본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마이너스 1.2 구릉의 점자나가 5ax 플러스 2ay 마이너스 3az 메타 퍼 세컨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하가 어떤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이 전하가 2라는 전계 중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전계 중에서 이런 v라는 속도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심. 자, 이게 이제 로렌츠 심이죠. 로렌츠 심. 자, 그래서 첫째, 예를 들어서 전계 중에 전하 이 쿨롱이 있으면 심을 받죠? 그래서 뉴턴. 그래서 전계 중에 전자가 있으면 전계와 반대 방향의 심을 받죠. 자, 이런 심과 또 하나는, 자, 전하가 V라는 속도로 자계 중에 수직으로 돌입할 때 받는 심.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심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전하는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그 공간은 뭐가 있어요? 전기장만 있죠?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은 없고 이것만 취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자. 자, 따라서 심을 구하면 전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점이니까 뭐 전자가 되겠죠? 전자가 몇개 모여 있어요, 지금. 자, 여기에 벡터. 전계가 얼마? 자, 이건 단위 벡터죠. 자, 마이너스 10에 AH다.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자, 요거 18에다가 36이니까 21.6이 되는군요. 그래서 AX. 자, 마이너스니까 얼마? 6. AY.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뉴턴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절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절대값은 각 방향성분의 제곱. 자,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자, 12의 제곱. 합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25.43. 25.43. 자, 따라서 3번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로렌츠 심이죠. 로렌츠 심. 전계 중에 전하가 있을 때 심과 전계 중에 자계 중에 V라는 속도로
이동하는, 날아가는 전하가 받는 힘인데 자계가 없으므로 전계 중의 힘만 계산한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좀 난이도가 있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벡터 문제 45도 구했던 거, 그다음에 이 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8문제는 아주 평이했죠. 그래서 아마 높은 점수가 나오리라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시험이 우리 전기 산업회사 같은 경우는 한 15개 정도, 75점이 평균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